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어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과 국토부 기재부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 원까지는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한시적으로 9억 원까지 올리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현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도 갈아탈 수 있고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